지금부터 레노버 Y500 제품의 합판 분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나사는 여기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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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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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나사를 모두 분리하신 후에 이쪽에 넓은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살짝씩 들어 올려줍니다. 아, 이제 합판이 분리되었네요. 지금부터 레노버 Y500에 사용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나사 이곳 두 군데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신 후에 살짝 아래로 당기신 후에 이렇게 들어서 빼줍니다. 가이드의 경우에는 왼쪽에 두 개, 오른쪽에 두개 위치하고 있는 나사를 분리하신 후에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. 그럼 장착은 다시 역순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다시 고정하시고, 저는 나사를 꽂았다는 가정하에, 이렇게 밀어 넣으신 후에 여기 분리한 나사 두 개를 여기에 위치시켜 주면 됩니다.